자, 지금 암기장, TRS 3단계 정리하는 걸 지금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배우면서 앞으로 다른 교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통칙인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비상계엄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법률상이 침해된 사안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의 결정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사법심사 가능성을 논하시오. 이 정도 키워드 잡으면 되겠네요. 통칙인은 고도의 정치적, 이게 키워드죠. 법에 의한 규율, 사법심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적합한 행위를 말한다.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법치주의에 해당된다. 나중에 이런 부분. 법치주의에 해당돼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지. 자, 통치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밑줄은 나중에 하세요. 통치행위 인정 여부. 자, 학생들은 뭐 이름만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남북정상회담 통칭이로 보고 통칭에서 통치만 쳐도 되겠죠. 정상회담에서 대북송금 부정 사법자재에서 권력분립설 헌재 긴급재정경제명령 통칭이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선의 대상이 된다. 이라크 파병 사법자재. 좀 많이 그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많이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펜은요. 나중에 해당 부분 그냥 문단 이렇게 쓰면 돼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정소로 다툴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법심사 가능성,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뭐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통칭이라고 하고 대북송금, 통칭이 부정, 권력분립설 사이 사법자재설, 기무재정명령, 통치행위로도 기무침해와 직접 관련, 헌법소원 대상, 사법자재설. 자, 이런 식으로 긋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들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고대 정치적 성격, 인정 여부. 뭐, 비상계엄.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주황색 형화펜은 많이 치지 마세요. 나중에 추가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엔 나머지 것들은 다 형화펜을 칠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하는 헌법 이념, 실질적 법치주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긍정,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정치 쟁점화, 독립성 훼손 방지, 사법자재설 타당,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선의 대상.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는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겠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분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자재설로 간다. 핵심은 이거죠.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되면 헌법성은 가능하다. 법적 효과는 뭐 그렇게 쓸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통치행위에서 사법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되겠죠. 그렇지만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선의 대상이 된다. 이거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헌재는 통치행위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선의 대상.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앞에서 질문 사법심사 가능하냐?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원칙 아니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소. 밑줄은 나중에 체크합니다. 자, 기초 OX도 풀어볼까요? 이것까지 하네요. 신행정 수도, 수도 이전, 고도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제외. 자,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관습어법이라는 거 한번 나왔었죠. 제외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자, 그리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 대상 될수 없다. 여기 틀렸네요. 나중에 핵재청에서 배우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계엄 선포, 요건구비, 당부당.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 이게 이제 권력분립설이죠. 사법권의 내재를 한계로 본 거니까. 그렇지만 국권문란 목적, 범죄행위일 때는 심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실질적 법치주의로 갑니다. 기본 침해 관련되면 헌법 손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보여지네요.
나머지는 그냥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수도 이전 관련된 거, 그리고 기본권 침해,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 범죄 행위. 뭐 너무 많이 칠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많이 칠하면 안 됩니다. 실패 케이스를 보여줬네요. 자, 주황색은 너무 많이 잡지 않습니다. 단락으로 읽는다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관판만 읽어볼게요. 재판청구권, 실제로 법치위로 볼때 사법순서를 긍정하는 게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사법부의 정치 쟁점화 방지를 위해서 사법 제자세에 타당하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헌법성은 가능하다. 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이거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보지 않아서 관습화법 이런 것도 나왔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성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비 당부당은 사법 심사권 없다. 통치행위로서. 그래도 국권문란 목적 범죄행위면 심사할 수 있다. 물론 여기도 이제 현관펜 칠을 하는 겁니다. 소송에서는 각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헌재. 처음이라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법률 원칙으로 가봅니다. 방송 심의 규정, 방송 중지 명령 처분할 수 있느냐? 법률 원칙, 법률의 근거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하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 관련해서 견해 대립한다. 적용 범위, 학생은 침해 요법설, 전무 요법설, 급행정 요법설, 중요사항 요법설, 헌재는 방송 수신료, 법률의 근거만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기본권 실력 실현과 직접 관련되면 입법제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다 됐네요. 형앞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 견해들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자, 이 쟁점 이름은 무조건 다 알아둬야 돼요. 주황색 칠은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TV 방송 수신료가 가장 중요하죠. 기본권 실현과 관련되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라.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하는 건요, 처음에 너무 많이 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돼요. 너무 많이 칠 필요 없다. 판례는 중요사항 요법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봅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기본권 관련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범위로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중요하고 본질적이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라. 방송 수미 규정, 법률 요법칙의 적용 범위, 심의 규정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고 침익적 처분은 법률 요법칙에 적용되며 심의 규정은 법령 보충적 규칙으로서 대적 구속력이 있죠. 국민 권익 침해 처분할 수 있다. 자, 중요성 유보선 하나 정도 치면 되겠습니다. 기본권 관련성. 자, 입법자 스스로. 나머지는 체크하겠습니다. 자, 문제 키워드는 OX는 이걸 다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방송 수신료, 납부자 범위. 수신료는 본질적 사항이라고 봤죠. 본질적이다. 이거 중요한 건 이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법률 요법칙, 법률 의회 요법. 의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 유임도 안 돼요. 가능? 틀렸습니다. 자, 법률의 법규 창조이란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다. 조금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이 법률의 유임을 받은 유임명령도 가능하긴 하죠. 법률에 의한 규율만 의미하는 것이나 법률의 근거 요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근거를 두기만 하다면 구체적 명확성을 구비하면 유입법에서 너무 당연한 말을 써놨네요. 자, 기출 OX는 나중에 핵지총에서 자세히 하니까 여러분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기출 OX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상 개선됐을 때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자금 지원이란 행정기관 공익을 해서 다 공익이죠. 금전상 이익을 주는 거,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 법률 요구가 적용되는지 견해 대립이 있다. 자금 지원과 법률 요구. 근거 필요설, 예산 근거설, 개별적 결정설, 특히 침익적 효과, 사회 형성적, 수권 필요, 자금 지원과 법률 요구. 자,
부정직업은 경쟁의 자유,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 근거 필요죠. 예산상 계산만으로는 할수 없다. 자, 자금 지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학설 이름 정도는 다 의미가 있네요. 경쟁의 자유, 기본권 실현.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다섯 개 넘어가면 안 돼요. 주황색은 다섯 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개 정도 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추가합니다. 자, 다음. 각 구청장, 을소요 3층, 노후 붕괴 의료, 의료계 철거 명령, 현재 시가 2억, 수리 3천만 원, 철거 300만 원, 적법성, 비례 원칙이네요. 행정 목적, 목적과 수단, 합리적 비례, 내용으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다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밑줄로 조금 근처에 더 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밑줄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복습하면서 하세요. 여기도 여러분 밑줄 그으라고 점선으로 일부러 밑줄로 하지 않고 점선으로 한 겁니다. 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문제되고 철거하면 2억 300만 원, 수선 3천만 원. 곧바로 철거면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 최소 침해성.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자, 목적어 수단, 합리적 비례. 뭐, 칠게 없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형광펜을 빠르게 치면서 문맥이 통하는지 한번 정도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양수한 자, 6개월 사업정지, 비례원칙 위반이죠. 이건 나중에 핵시총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행정 불이행, 의거 가볍게 500만 원. 동일 을에게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 800만 원. 을이 위법성 주장, 평등, 불합리한 차별, 합리적 이유, 자의적 차별, 헌법 11조, 동일사안,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을, 적용예, 재량윤칙, 평등원칙 매개, 간접적 대적구속력, 전환규범, 자의적 차별, 헌법 11조, 전환규범. 저는 이 정도만 치겠습니다. 절대 형광펜을 많이 치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내용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긋는 겁니다. 법적 부가기준의 법적 성질, 법규명 형식, 행정규칙, 선무위반, 평등, 자기구속, 비례, 불용 형식, 구속력 부정, 곧바로 위법은 아니고 되풀이, 행정관행, 자기구속. 동일사항, 평등, 비례, 위법. 같은 정도 비위. 징계 종료 선택에 다르게 즉, 평등원칙 위반 아니죠. 다른 것은 다르게. 자, 나머지도 체크합니다.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되풀이 시행. 이게 핵심이네요. 프리싱이라는 단어를 꼭 찾아야 됩니다. 자, 행정관행의 핵심이네요. 같은 정도의 비례. 나머지는 형광펜으로만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대적구속력 없고 되풀이 관행이 있으면 자기구속. 동일사안 평등원칙 비례 위법. 같은 정도 비율이라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다. 되풀이 시행 동일한 법이요. 관행 불구 800만 원. 좀 제가 빠르죠? 여러분은 처음 하는 거니까 속도가 느릴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선례 필요성. 선례 필요성. 재량 준칙. 선례가 필요한지. 견해 다툼이 있는데 얘기 권해 인정할 거냐. 불효설 필요설. 거기도 이례설례 충분설. 행정 관행설 있죠. 재량 관행설 재량 준칙이 대풀이 시행.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신 자기 구속. 파생 원칙인 평등의 파생 원칙인 자기 구속. 관행과 달리 800만 원은 자기 구속 원칙 위반 위법. 자, 재량 준칙일 때 선례가 필요하냐? 우리 판례는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 얘기 관행. 자, 자, 지금부터 이제 기초 OX는 지금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핵지총 강의에서 다 해요. 지금 샘플로 한번 보여줬으니까 기초 OX는 여러분이 직접 풀고 나중에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적정 터보, 국토 계획 변경, 공적 견해 볼 수 있겠느냐, 의미 근거,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운동, 존속성에 대한 보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됐다. 요건은 공적 견해가 있고 보가치 있는 신뢰가 있고 관계인 처리, 반환 후 후행, 손해, 인과. 소극적 요건으로는 공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만 안 된다. 이때 규칙 사유란 사실 배 기타 부정행위. 여기는 밑줄 없지만 제가 긋는다면 이 정도. 알았거나 중대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고의 중과실로 한정했고 규칙 사유는 관계 모두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나중에 밑줄 그을 때는요 조금 더 그으세요. 규칙 사유 없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렇게 나중에 그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죠. 합법성 원칙까지 충돌. 신뢰와 합법성 원칙. 어떤 원칙 우선할 거냐? 실버 원칙 근거하고 문제가 있다. 합법성 원칙까지 충돌은 중요하죠. 자. 뭐, 다 중요해서 뭐, 칠게 별로 없긴 하네요. 이럴 때는 이제 목차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는 게 좋겠죠. 적합 통보는 시험에서 참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빠르게 보면서 본인이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뭐지? 아, 조금 더 해야겠다 싶으면 나중에 추가하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아, 여기 좀 해야 내가 알아먹겠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추가하세요. 키워드 위주로 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동일설, 판례, 비교역량. 따라서 공익과 신뢰 얘기, 이익형량 해야 된다. 적합통보와 신뢰, 공적견해, 폐기물 공적견해, 국토법상 계획변경에 대한 공적견해 볼 수 없다. 기초 OX는 나중에 빼겠습니다. 동일설, 이익형량, 똑같아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해둬도 좋습니다. 아니면 펜으로 연결해볼까요? 이렇게. 동의서는 그래서 이익형량설로 부르기도 하죠. 기출 OX는 제가 이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핵지총에 다 있는 지문이니까. 부당결부. 주택사업계획 승인.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의 효력. 의미 근거. 실질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요건은 일정한 행정작용, 반대급부 결부, 실체적, 실질적이라는 말 더 많이 써요. 이렇게 쓰는 분도 있지만 원인적 관련성은 가능 필요, 목적적 관련은 수권 목적 범위 내, 내용상 부당결부,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실질적 관련이 없다. 실질적이라고 써도 됩니다. 위법, 무효에 해당된다. 이게요. 무효로 보는 견해도 있고 취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실질적 관련성, 실체적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뭐 그다음에 특히 마지막에는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으로 판단하죠. 이 정도만 체크합니다. 무관한 토지 기부 체납, 효력, 의미 근거, 반대급부 요건, 일정 행정적 반대급부, 실질적 관련성, 원인적 관련성, 가능 필요, 목적적 관련성, 수권 범위 내.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조금 힘들 텐데, 양해 바랍니다. 하는 저는 더 힘들어요, 지금. 자. 권리행사 취소 처리권 기회 있음에도 장기간 불행사하면 신뢰가 정당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법입니다. 최소 암 가능 장기간 불행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걸 신뢰의 정당한 사유 신의성실 의미 근거에서는 상대방의 신뢰 헛되이 하지 않고 신의 쪽자 성실히 해야 된다. 행절법 4조 이런 게 중요하네요. 신을 가짐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 신에 반하는 게 정의에 반하고. 합법성 이상 이 단어 중요하네요. 정의관념의 부합.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신청 후 절차 지연. 관계법령이 불리하게 개정.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 소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좋습니다. 가장 핵심은 장기간이죠. 이것만 알면 되겠고 여기는 합법성 원칙 희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장기간 불행사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이것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실거래 법률에선 취소 철회 기회 있음에도 불행사하면 신뢰가 정당할 때 실권 된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들릴 수 있는데 목소리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조금씩 읽으면서 더 주변에 더 긋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할 때는 조금 더 긋는 거예요. 저처럼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딱 보는 겁니다. 실권의 법리에선 장기간 불행사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요건 뭐뭐 있었지? 암 가능?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주황색 위주로 보면서 이거 모르겠어? 내가 왜 이거 잘 모르지? 암자 하나 더 체크하자. 또는 여기는 내가 왜 모르지? 하나 더 체크하자. 이렇게 나중에